빠삐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하절기, 네, 모터사이클. 지금 요즘 슬슬 날씨가 예사롭지 않죠. 봄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점점 봄이 옅어지고 여름이 성큼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가 넘나드는데 이제 슬슬 에어컨이 없으면은 골치 아파질 시즌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절기 대비해서 모터사이클 간단한 점검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되면은 사람도 더위에 지치지만 모터사이클도 더위에 지칩니다. 냉각이 중요한 부속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당연히 엔진이 있고, 엔진을 식혀주는 라디에이터나 뭐 오일쿨러 이런 부분에 터짐이나 누유 누울 수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고, 정상적으로 냉각팬이 돌고 있는지, 혹여나 이물질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고, 특히 조금 연식이 된 바이크들은 레귤레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오토바이 액세서리 관련 설명을 드렸을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레귤레이터는 발전기에서 올라오는, 발전기에서는 보통 70V, 80V의 전기가 올라옵니다. 이 전기를 오토바이는 12V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바로 꼽아버리면은 오토바이의 모든 전기 쪽 장치들이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70V, 80V 오토바이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이 볼트를 12V까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레귤레이터입니다. 이 레귤레이터는 특성상 보통 전기가 많이 통하는 것들은 열이 많이 나죠.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도 마찬가지고, 즉 오토바이의 레귤레이터도 평상시에는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품의 노화로 인해서 오토바이 충전 방전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레귤레이터는 대부분 공맹식입니다. 그 말은 오토바이 주행풍에 냉각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 레귤레이터 위치가 잘못 설계되어 장착되어 있어서 쉽게 냉각이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장착된 경우도 있고, 이후에 뭐 이제 액세서리 추가 장착 등을 위해서 그 레귤레이터 위에다가 뭔가 배선 뭉치나 릴레이 같은 것들을 덮어가지고 발열, 냉각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전기 쪽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됩니다. 보통 레귤레이터가 탑니다. 뭐 레귤레이터는 요쯤으로 하고, 냉각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냉각이 잘 안 될 만한 이물질이나 뭐 특히나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들 많이 장착들 하십니다. 라디에이터 가드 좋습니다. 저는 근데 제 바이크들은 라디에이터 가드들이 하나도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면서 라디에이터가 터져본 적은 없어요. 타다가 넘어져서 라디에이터 터진 적은 있더라도. 라디에이터 위에 가드는 좋습니다. 가드는 좋지만 굉장히 뭐 중국산 알리 등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알루미늄 판을 구멍 몇 개 뻐끔뻐끔 내가지고 라디에이터 가드라고 위에 덮어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정 냉각 장치의 냉각 효율을 저하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액세서리들입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냉각 효율의 문제 또는 잦은 냉각 팬 작동 등으로 인해서 오토바이의 그런 전기 계통이라든지 엔진 쪽에 뭐 부하나 무리가 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순정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라디에이터, 나는 이전에 타다가 라디에이터가 터진 적이 몇 번 돌빵 맞아가지고 라디에이터 터진 적이 있다 그러시면은, 가능하면은 라디에이터 가드는 알루미늄 판으로 된 게 아니고 철망, 가는 메쉬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라디에이터 가드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절기 별거 없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점검, 그리고 냉각수, 보통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 자가정비 하실 능력이 안 되시면은 냉각수 그 보조 탱크의 그 레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냉각수 리저버라고 하죠. 어떤 원리냐면, 냉각수 라디에이터 안에 냉각 라인에 열이 차고 압력이 차면은 차가운 페트병에 차가운 물을 넣었을 때랑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랑, 뚜껑을 잠궈 놓고 있으면 차가운 물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눌려요. 근데 뜨거운 물을 넣고 잠궈 놓잖아요. 안에가 빵빵해집니다. 그 말이 뭐냐? 압력이 올라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압력이 올라가면은 아무리 쇠로 되어 있더라도 오토바이의 그 라디에이터나 이런 냉각수 라인에 보면 고무 호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음새 부분에서 터지거나 냉각계통의 그 헤드 압력이 과하게 차오르면은 그 헤드 가스켓이 터질 확률도 있어요. 특정 압이 차면은, 보통 이제 모터사이클용은 차량용보다는 압력이 다소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1.1바에서 1.2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압력을 넘어서면은
냉각수가 보조탱크 쪽으로 밀려나옵니다. 안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원래는 안 넘었죠. 그게 어떤 식이냐면 끌어넣은 순간 압력이 세서 압력이 안에 많이 차서 그게 끌어넘쳐서 보조탱크로 옮겨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식으면 다시 그 보조탱크로 넘쳐 흘러갔던 것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걸 반복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과열, 좀 많이 평상시보다 많은 열이 받쳐져 있던가 아니면 라디에이터 캡이 단순히 똑같이만 생겼다고 순정이 1.1바짜리인데 자동차용 뭐 0.9바 뭐 이런 거 다마스 타우너에 들어간 거 호환된다고 압력 낮은 라디에이터 캡을 거기에다 꼽아버리면은 평상시에 보다 더 많은 양의 냉각수들이 보조탱크로 흘러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오토바이 타다가 오 왜 이러지 한 번씩 세어놨는데 냉각수가 바닥에 뚝뚝 떨어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오토바이 열 받았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 있던 냉각수들이 늘어나진 않아요. 엔진오일하고 냉각수가 섞여가지고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넘어올 수도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엔진에서는 절대 냉각수가 응축되고 추가로 늘어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라디에이터 캡의 노화나 그런 옳지 않은 라디에이터 캡을 사용했을 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냉각수 레벨을 수시로 잘 살펴봐야 돼요. 냉각수 레벨의 하이하고 로우 사이에 고기에 딱 맞춰주는데 로우에 딱 걸쳐있다고 보면은 뭐 증류수라든가 그 생수나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시고 증류수가 제일 좋고 아니면 수돗물 수돗물을 그 냉각수 보조탱크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하이에 가깝게 넣어주시고 그 넘치더라도 어차피 오토바이 밑으로 흘러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특히 냉각수 안 갈았는지 2년이 넘었다 하시면 무조건 센터에 가셔가지고 냉각수 교체를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한여름 열기가 엄청 오기 이전에는 그 엔진오일도 한 번씩 교체 주기가 거의 다 돼간다 싶으면 조금 땡겨가지고 갈아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엔진오일도 약 한 120도가 넘어서면은 그 윤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온도 아래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냉각수가 120도를 넘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시내 주행을 하고 반복 주행하다 보면은 그 부근의 온도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은 엔진 오일의 산화, 냉각수의 산 그런 변질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그런 소모품 교환 주기를 조금 당겨 주시는 것도 하절기 대비해서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예방 정비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짧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른 주제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